02012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키다리 스튜디오입니다. 키다리 스튜디오의 테마는 웹툰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이 가 있습니다. 키다리 스튜디오 은는 동사는 1987년 7월에 설립되어 현재 웹소설 및 웹툰 콘텐츠 플랫폼 서비스를 주된 사업 목적으로 하고 있음.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디지털 라이프를 창조하는 콘텐츠 전문 기업으로 사업군별로 보면 웹툰 사업 부문, 웹소설 사업 부문으로 구성됨. 21년 12월 키다리 ENT 흡수합병을 완료하여 콘텐츠의 영상 제작 기능을 내재화함. 동사는 다양한 콘텐츠들의 근간이 되는 IP를 확보하고 IP를 활용한 콘텐츠 제작을 위해 힘쓰고 있음. 기업 개요 대시 동사는 웹소설, 웹툰 서비스를 판매하는 미디어 콘텐츠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기존 반도체 설계용 소프트웨어 판매 사업은 중단하였음. 대시 2016년 4월 주 바로 북을 흡수합병하여 전자책 콘텐츠 서비스 사업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 2018년 1월 자회사 주 봄코믹스를 흡수합병하여 웹툰 서비스 사업에 진출함. 대시 2019년 7월 주 키다리 ENT 영업 양수를 통해 자체 콘텐츠 제작 비중을 확대하고 카카오, 네이버 등 외부 대형 플랫폼으로의 콘텐츠 유통을 확대하고 있음. 재무 대시 웹툰 플랫폼의 국내외 구독자 증가와 틱톡을 운영하는 중국의 바이트댄스향 웹툰 콘텐츠 공급, 웹툰 IP를 활용한 콘텐츠 제작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큰 폭의 매출 성장 시현. 대시 큰 폭의 매출 성장에 따른 판관비 부담 완화로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률 상승, 법인세 비용 증가 등으로 순이익률은 하락. 대시 국내외 웹툰 구독자 증가세 지속 및 일본 내 벨툰 플랫폼 런칭, 웹툰 IP를 활용한 드마라 사업 본격화 등으로 매출 성장세 이어갈 전망. 2022년 11월 2일 기준 장마감 키다리 스튜디오의 시가총액은 2372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키다리 스튜디오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506위입니다. 키다리 스튜디오의 상장 주식수는 3660만 741 주입니다. 키다리 스튜디오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키다리 스튜디오의 퍼은 46.29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6.05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138.91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114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6,419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2.48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140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89배, 7,281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4.00이며 목표 주가는 16,000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7번지억 원, 46억 원, 69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23번지억 원, 1억 원, 35억 원입니다. 키다리 스튜디오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30번지 23%이고 유보율은 1236.96%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336.87이며 전일 대비해서 1.65 더하기 0.07%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697.37이며 전일 대비해서 2.68-0.38%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키다리 스튜디오의 2022년 11월 2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6,48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6,380원보다 100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6,326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키다리 스튜디오의 종가는 6,480원이며 주가가 키다리 스튜디오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 밴드 중심선을 돌파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키다리 스튜디오의 종가는 6,480원이며 주가가 키다리 스튜디오의 241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00%입니다. 금일 키다리 스튜디오는 거래량 19만 9,200,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1,314백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4만 233주, 한화에서 2만 537주, 미래에셋증권에서 1만 7,020주, 한국증권에서 1만 6,676주, 킬로바이트증권에서 1만 6,399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6만 2,243주, 미래에셋증권에서 3만 8,486주, 한화에서 2만 1,167주,
NH투자증권에서 12,282주, 신한금융투자에서 8,815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16,600내순세 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2,318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웹툰 관련주 키다리 스튜디오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